연학센 수다사는 신라 흥덕왕 오념진감 선사에 의하여 개창되었다. 그 후 고려 경종 원년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다소 소실되고 극락점과 청천료만 남았다. 다시 명종 15년 가관대사에 의하여 대대적인 불사가 이룩되었다. 그 후 원종 14년 대수해로 인하여 대부분의 정각이 유실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삼영대사가 중건하여 절의 이름을 수대사라 하였다. 수대사 대웅전은 정면과 측면 각 세 칸 규모의 겹쳐마 맞대 지붕의 단층집이다. 북한업역 가까이 불단을 놓았고 주종불 아미타 열애를 모시고 있다. 평주는 민을림이고 고주에는 약한 배흘림이 있는 듯하다. 임진왜란전 1572년에 지은 건물로 비록 일부 부재는 최근에 교체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창건 당시의 건축 구조와 기법을 잘 간직하고 있어 중요한 건축 문화재이다. 전각 안팎에 여러 가지 벽화가 장엄되어 있어 건물의 아름다움을 더욱 높이고 있다. 대웅전 내에 봉안된 목조와 미타열의 좌상은 근래의 개근불쇠로 인하여 외형상 목조의 느낌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소나무의 결이 보인다. 나발의 두정에 약간의 육개의 흔적이 보이고 간을 곁든 눈, 코, 입술 등의 조각 수법이 정제되어 있으며 원만한 상호와 짧은 양귀, 목에 들러진 삼두가 조화를 이뤄 위엄이 있어 보인다. 범리는 통견으로 의문이 조각이 세련되었으며 무릎 부분이 높고 넓어 안정감을 주고 있다. 사찰 측에 의하면 원래 삼존상이었으나 양엽신은 외구로 반출되어 대세지보살상은 구미원각사에 봉안되고 있고 관세음보살상은 대구 서봉암에 옮겨 봉안되었다. 이아미타열의 좌상의 복장 유물은 분한당하였지만 다행히 구미원각사 대세지보살상의 복장에서 불상 조성기가 확인되어 아미타열의 좌상의 조상 연대와 유래를 파악하는 데 기본 자료가 되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순치 6년 9월에 일성부의 서쪽에 위치한 연악산 수대사에서 아미타불과 두 협시보살의 삼존상을 조성했다고 한다. 수대사의 목조와 미타열의 좌상은 조형면에서 약간 앞으로 구부린 모습이다. 비교적 높은 무릎과 넓은 무릎 폭등에서 조선 후기 목조 불상의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원각사 대세지 보살상의 복장 유물 가운데 포함된 조성기에 순치 6년이라는 조성시기가 기록되어 있고 조성기의 종이 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조성시기가 17세기 무렵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 불상은 미술사적 측면에서 조선 후기 불상의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1731년에 조성된 이 불화는 도입 등 4명의 화승이 제작한 석가모니 후불도이다. 팔보살과 범천, 제석천, 10대 제자, 사천왕, 팔금강 일부, 타방불 등이 본종인 석가모니를 둘러싸고 시립하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관속들이 적게 묘사되어 자연스럽게 본존에게로 보는 이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불, 보살의 원만한 상호와 녹색과 적색을 주조로 한 차분한 색조, 천의와 법리를 가득 메운 화려한 문양, 균형 잡힌 안정된 신체 표현, 유리하면서도 세밀한 필치 등 18세기 전반기 불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수다사 동종은 건룡 37년이란 명문이 있어 조성 연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종신 정상부에는 쌍용이 입에 한 개씩의 여의주를 물고 있으며 두 용이 교차되는 정상에는 큼직한 여의보주가 있는데 용통은 없으나 상면 중앙부의 원공이 관통되어 있어 용통을 대신하고 있다. 사구에 도사립상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조선 중기에 조성된 범종이 많이 있지만 이 수다사 동종은 형태, 크기, 문양에 있어서 조선시대 범종 가운데 우수작에 속한다. 수다사 명부전은 앞면 세 칸 옆면 두 칸의 규모의 지붕 옆모습이 사람 인자 모양의 막대지 붕집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기둥 위에만 있는 줄심포 양식으로 원래는 더 큰 규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안에는 각원대사가 조성한 지장보살 좌상을 비롯한 여러 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